어때 혼배할 때나 소상 영장할 때나 그 아이보리 새끼방 가면 모든 사람이 그것만 봤지.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최고급 사람들만 했지. 그 아무나 못 입었다 너 하면서 아주 으스타면서 자랑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지금이 엄마 돌아가신 나이가 제 나이거든요. 저 어머니는 생계라든가 자기 용돈이지만 그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1959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2005년까지 지속이 되었던 제주의 진짜 로컬 브랜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림읍 이시돌센터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옷 보자마자 아시겠죠? 무늬, 짜임새, 반가움의 탄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중년 이상의 제주 사람이면 이 니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의 직조가 끊긴 지 10수년. 이시돌 목장의 아란 무늬 수직이 돌아왔습니다. 몇십 년 됐죠. 한 3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 지하에 매장이 있어서 그 가디건이랑 스웨터를 구입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겨울에 따뜻하게 입었던 기억이 나요. 다이아몬드, 벌집, 귀여운 꽈배기 모양에 공들인 싸개 단추까지 흔히 아란 패턴이라고 하는 이 옷의 시그니처 문양들입니다. 이 옷의 주인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 돌인데 이게 원 돌인데 이거는 이 색깔은 어떤 저분이신가 봅니다. 아란 무늬 가디건을 곱게 입고 계시네요. 이 옷의 매력을 들어봤습니다. 오른쪽에다가 할까? 우리나라에는 이 무궁화보다도 목련이라 목단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옷이 고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묵은성이 아니라 그 북신장로 지금 그 산지천 그쪽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 동네 골목에 아주머니들 일곱 분이 옷 개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것은 어머니는 개를 해서 구입하신 거고 친정어머니는 돈이 조금 있으셔서 그냥 그 옷을 이제 사셨는데 그때 친정어머니의 그 말씀으로는 이제 민크코트와 다름없는 옷이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겨우 마련한 귀한 옷 한 벌. 단벌 외출복으로 호사를 누리고 대를 물려 입었습니다. 그 시절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4.3 사건과 한국전쟁. 두 번의 난리를 겪고 나니 섬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어린 소녀들이 무트로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막 척박한 중산간을 일구던 외국인 신부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최대의 미션.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고무신 공장 가서 취업한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고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얘기로는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거기서 물에 빠져서 어느 날 신부님한테 왔는데 이 화장한 상자를 들고 이분의 아버지 집을 아시느냐. 그래서 얘가 누구냐고 하니까 그 소녀 얘기를 하니까 3개월 전에 신부님한테 제가 이제 아이고 내가 예 조금 아유 이렇게 하지 말는데 아 그래서 미안한데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애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거기 가서 그 화장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얘네를 절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신부님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요? 그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양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도 양을 가지고 털을 짜서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고향에서 늘 그랬으니까 그걸 가져가지고 아 여기 이거다 라고 해서 신부님이랑 거기 그 이제 우리 그 동네 아가씨들이랑 앉아가지고 짜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더니만은 굉장히 엉성하잖아요. 엉성하니까 물레도 없고. 급기야 고향 아일랜드에 SOS를 칠 수밖에요. 뜨개질을 잘하는 수녀님들을 수도문에 모셔오고 육지로 사람을 보내 옷감 짜는 기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제주 특산 니트 브랜드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제주의 소녀와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타지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성당의 직조 강습소는 제주 여성들의 꿈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처음에 다섯 사람만 일해서 할머니들하고 할머니 너희하고 나하고 25세 와서 다섯 사람이 일하는데 목장에 양털을 가져오면은 그걸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땐 수두가 없으니까 옹포 다리에 가서 그 양털을 빨았어. 또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리아가에 그 성강 보랑 옹포서 그 팡팡 내리는 물에 보랑 오랑우리 마당에 너랑 했어.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수직센터의 최장기 근속자입니다. 보람과 삶의 긍지로 남아있죠. 그 덕에 촘촘하고 반듯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엄청난 일자리 줬지. 그네 시아 아주망들이 하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직사 그 셋다만 짜기 위해서 우리 셋다 짜게 해줍소, 우리 셋다 짜게 해줍소 엄청 부탁했어. 천연 양모에 바지런한 제주 여성들의 솜씨. 품질은 생명이라는 구호가 붙을 정도로 깐깐했던 품질 관리까지. 덕분에 성당의 수직 제품들은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호황이던 시절, 제주 전역에 부업으로 뜨개질을 하는 인원이 1,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고선월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늙으신 어머니에게 짜드렸던 가디건과 모자는 여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빠 보러 온 걸론 아무래도 뭐니까 제가 이것을 짜서 좀 보태려고 가정에 아이들 용돈도 줘야 하고 도시락 반찬도 사야 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좀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손이 조금 저희하고 달라요. 저희 어머니가 손이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하는 거 보면서 저희는 그때 참 지금도 뭐 갖고 아무렇진 않은데 십수만 번의 손길로 탄생하는 뜨개옷. 어머니는 내 손가락으로 그 시간들을 어찌 감당하셨을까요? 아마도 사랑이었겠죠. 젊은 날의 영열 씨도 스웨터부터 미니스커트까지 어머니 덕에 멋쟁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제 상징.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일 처음에 저희 이제 언니가 결혼할 때도 형부가 이제 왔을 때도 형부 조끼를 짜주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봤을 때도 며느리 스웨터를 짜주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웨터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해 보이는 타탄 무늬 담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혼수품이랍니다. 이 담요를 쓴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그 품질적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보풀이나 그런 것들도 별로 지지 않고 또 사용한 것에 비해서 진짜 헐지 않게 곱게 쓸 수 있는 그 최상의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리고 색깔로도 정말 뭐 옛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세련되고 어느 시대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렌드 같은 디자인 같아요. 너무 세련돼요. 일찍 결혼하는 딸이 안쓰러웠던 걸까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수를 해주시고 8개월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담요를 보면 이제 엄마에 대한 냄새, 향기, 외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했던 마음,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마음, 그런 그리움이 느껴지는 담요입니다. 수직사의 제품은 그 시절 자타공인 최고였습니다. 제주와 서울 두 곳의 호텔 1층에 전시될 정도로 명품으로 인정받았죠. 제일교포를 비롯해 서울의 멋쟁이들에게 두루 사랑받았습니다. 이 작은 섬의 기적의 스토리는 물 건너 뉴욕타임즈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연히 그 피스코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피스코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이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완전 장관이에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그 이루어지는 걸 봐가지고 상당히 감탄한 거예요. 또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이걸 쭉 써서 이 사람도 언론인도 했던 사람이니까 써서 친구 타임즈에 있는 그 근무하는 친구한테 보냈더니 그게 난 거예요. 타임즈에 나고 그게 또 연이어서 이제 그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보면 굉장히 품질이 좋거든요. 너른 들판에 풍부한 초지, 맑고 깨끗한 기후에서 제주의 양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양털은 윤이 나고 품질이 무척 좋았죠. 35마리로 시작한 양은 수직센터의 성장과 더불어 한때 만여 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시돌 목장엔 50마리 남짓 양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 약 16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천연 양모. 예전에야 귀한 대접 받았지만 이젠 쓸모없이 버려지는 천도꾸러기 신세라니 씁쓸하기만 하네요. Oh, the quality is quite good, Jeff. You know, once it's processed and cleaned, yeah, it's the same as anywhere else in the world. You know, it's very, you know, so at the moment, obviously, just looking at it, you can see that, you know, that it needs to be cleaned, but that's always part of the process. And then once they make the thread with the wool, yeah, it'll be perfect. 제주의 자연이 키운 천연의 순모. 세월이 흐르면서 수직 디자인은 다채롭게 변화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마련한 고부자 교수의 컬렉션엔 그 시간의 기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일기를 찾아보니까 1977년도가 처음 나와요. 그때 한림 수직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가 77년이니까 한창 막 뜰 때예요. 이때만도 이런 어떤 이렇게 그 번뇌 빗살무늬 같은 거 이러한 것이 이때도 이렇게 했다 멋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늬를 다 넣었어. 이것이 19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될 거예요. 이것도 80년대쯤 돼가면 상당히 이게 상업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제주도에서도 제주 칼로텔하고 서울에서는 그 유명한데 거기서만 팔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개인으로 가서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표가 붙어 있죠. 이것은 상품화된 거라 산 건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바로코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차츰 상품화되면서 지금 단추 이렇게 되고 차츰 많이 변천해버렸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많이 달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늬도 이제 조금씩 좀 줄어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좋은 나왔던 이런 뇌문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귀중한 무늬는 나중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곳의 어떤 변천사, 발전사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에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제주 땅에 녹아든 서양의 전통 공동체가 빚어낸 직전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복식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도 볼 수 없는 양모 옷 다른 옷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 변해버리지만 이것은 늙어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영구불변성 이것이 또 천연 자원이라는 거 순수한 제주 어머님들과 누님들의 그 손으로 밤에 호롱불 켜놓고 한 이런 자립경제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 어떤 긍지와 앞으로 좀 더 계승 발전 다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렇게 자립경제의 상징이었던 이시돌 성당 수직사도 시대 변화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편집기들이 하나둘 서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47년 만에 폐업 선언. 기적 같은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주는 살만해졌습니다. 이시돌 목장의 수직은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순위 이제 나이트 쉬어서 이제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후임자도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는 이 할라 수직하는 옷을 아주 고급적인 옷이었는데 양털로 하니까 좀 비싼 편이었어요. 일반 사람이 사기 힘들어요. 그 당시는 아마 서울 초승 호텔하고 제주 칼호텔밖에 팔지 못하고 물론 직판매도 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 나일론 옷이나 새로운 옷을 과학적인 옷을 많이 나와가지고 경쟁력 없었습니다. 2021년 뜻밖의 이시돌 성당 수직을 되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끊어진 실을 잇듯 잊혀진 기억을 소환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옷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일본을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면세점에 가면은 되게 지역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되게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제주에서 탄생된 이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필을 한다면 지금의 이런 중저가 브랜드와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내에 묻혀져 있던 가치들,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번 한림수식도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주는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와는 다른 이러한 자원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시돌 목장에 있는 양들은 매우 좋은 양털을 갖고 있는데요. 아깝게도 매년 이 양털들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한림수직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제주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환경도 달라졌으니 지금에 맞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시돌 목장에서 나오는 양모만으로는 부족해 여기에 재생 우를 섞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생태적 가치도 담아낸 특별한 제품의 탄생입니다. 생산 체제를 재생 원사 체제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죠. 옛것을 살리되 새로워야 할 것. 성당 수직의 가치와 디자인을 담아내지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디자인과 샘플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젊은 분들의 한림수직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 분들은 되게 또 특히나 가치 소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예전에 제주에 있었던 좋은 니트 브랜드이고 좋은 가치를 가진 그런 브랜드를 지금 시대에 다시 되살아난다, 된다라는 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시돌 수직 재생 프로젝트. 제품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웨터와 머플러, 니트 가방 등 복원된 제품들과 수십 년 된 기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로컬 수직 브랜드의 귀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마치 옷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네요.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성당 수직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가치에 공감했습니다. 80년도 졸업했으니까 그때 80년도 졸업식 때 그 이 집에서 만든 옷 갖고 입었었고 저거는 한참 입고 다녔어요. 결혼해서도 저 노란색. 그때는 노란색은 아니고 이런 베이지색으로. 아니 너무 반갑죠. 나 조선호텔에 가서 없어져가지고 섭섭하더라고요. 안 보여가지고. 옷은 추억을 불러옵니다. 그 옷을 입던 때의 나와 내 삶의 풍경이 고스란히 떠오르죠. 지금 제주로 넘어온 아랍무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무늬들이 다 뜻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에서 쓰는 밧줄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는 이제 벌집 모양으로 해서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아랍무늬가 있어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못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시체가 밀려오면 그분들이 입은 니트의 모양을 보고 어느 마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 어떤 그런 표시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아란 무늬가 제주에서 꽃을 피운 스토리. 그 특별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저희가 보통 옷을 이제 매장에서 쉽게 샀는데 이런 스토리랑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그냥 제품으로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도 또 공감하게 되고 해서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복원된 옷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질까요? 제주 명품 로컬 브랜드였던 이시돌 목장 수직의 명성이 이어질까요? 프렌치 신부님께서 니트 브랜드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 그 너무 척박했던 제주의 그 시대에 그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중산간의 환경 같은 문제에도 굉장히 큰 의식을 갖고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단순하게 니트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지금 시대의 제주의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세대와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것을 좀 통해서 다양하게 확장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실제로 제주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한테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전에 맥그린치 신부님은 늘 제주다움을 강조하셨죠. 제주다움, 제주답게. 새롭게 탄생한 제주의 수직 브랜드가 걸어갈 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작은아마 용돈을 보태었으니까 그것이 행복한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걸 꺼내서 보면서 우리 딸도 시집가고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야 너 결혼 때 이걸 물려주지 못했네. 우리 손자 결혼할 때 내가 물려주마. 나중에 엄마 죽거들랑 이거 꼭 가져가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제주도가 자랑하는 제주도 역사의 한 획을 그어놓는 그러한 대단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어떤 입성, 복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입성의 큰 획을 키운 대단한 것이었다.